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브이로그 두 번째 주자 토목조경공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혜경입니다. 출근하자마자 보덕강의 현장으로 출장을 나왔는데요. 저희 대학생 서포터즈 분인 김동우 학생과 함께 조경 현장 설명도 해주고 자랑도 할 겸 현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동우 학생이 오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저는 SH 서울도시주택공사 서포터즈 김동우라고 합니다. 다시요, 서울주택도시공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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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SH 대학생 서포터즈 김동우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네. 어떤 현장 방문하는 거예요? 네, 여기는 지금 보덕강의 공동주택 지구이고요. 저희가 오늘 둘러볼 현장은 보덕강의 7단지 현장입니다. 현장의 토목이랑 조경 현장 공사 감독 업무를 맡고 있고 그리고 공사 현장 관리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7단지에서 특히 네. 주임님께서 신경 쓴 부분이 뭐가 네. 있을까요? 풀링포그랑 그리고 텃밭, 초화원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쿨링포그가 네. 뭐예요? 여름철에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쿨링포그를 통해서 열 저감도 시켜줄 수 있고 약간 시원함? 그런 경관적인 요소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쿨링포그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뿅! 여기는 7단지에 쿨링포그를 설치한 잔디광장입니다. 얇은 폴대를 3개씩 이렇게 묶어서 설치를 했고요. 미스트가 분사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무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현장 자랑 한번 해주세요. 제일 마음에 드는 공간 있으신가요? 이거 초지원이죠. 초지원이요? 잔디광장 네. 주변에. 오, 초지원 한번 소개해주세요, 전무님. 네,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에는 제일 큰 조합놀이대가 들어가 있고요. 놀이 시설물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미끄럼틀 한번 타볼래요? 튼튼한지 동우씨가 한번 동우씨가 잘 시공이 됐는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 같은 것도 뭐예요? 여기서 이제 경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추도 심으시고 뭐 꽃도 심으실 수 있고. 여기 근데 흙에 나사가 있네. 뭐 심으신 거예요? 나는 무예요. 평소에 무를 심어봤어요. 무 좋아하세요? 갑자기요? 무 무 안 좋아하는 한국인 있나요? 네, 7단지는 옥상에 조경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식물이에요? 식물 이름이 뭐예요? 이건 흰줄무늬 맹문도. 네. 식물 중에 존내시름이라고 하세요. 존내 시름이요? 네. 있는 식물인가요? 7단지 현장 바로 맞은편에 있는 4단지 현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쿨링포그랑 같이 텃밭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집에서도 네. 화분 이런 거 많이 기르세요? 아니요. 키우면 일주일 안에 식물을 죽일 수 있어요. 네, 여기가 제가 4단지에서 제일 좋아하는 조경 공간인데요. 바닥에서 포그가 나오다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냐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동우 학생이랑 조경 현장 둘러봤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쿨링포그? 텃밭이랑 이런 초화원 같은 거는 신규 아파트에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네네. 쿨링포그 같은 거는 오늘 처음 봐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오, 저희는 이제 현장 견학을 마치고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네, 이제 밥을 다 먹었고요. 저희는 이제 현장에서 다시 본사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 차 원래 주임님 차이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회사 차량이에요. 출장을 갈 계획이 있으면 차를 빌릴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궁금했는데 아까 뭐 질문 못했던 거나 그런 거 있어요? 공유 주방? 이런 거 있었는데 네. 주방을 그러면 다 같이 쓰는 덴가? 이런 생각. 아,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저도 그런 게 사실 궁금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이 기회를 통해서 건축직렬 분들이 이 브이로그를 볼 수 있잖아요? 이제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좁죠? 이제 네. 어디로 가는 거죠? 이제 사무실로 올라가서 오후 근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업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야 될 게 생각나가지고 지금 제 자리로 제 친한 동기 동영이 놀러왔습니다. 집으로 먼저 퇴근한다고 합니다. 오늘 되게 네. 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서울 주택도시공사 대학생 서포터 김동호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이제 동호 씨는 집에 갔고요. 저는 16층에 올라가서 동기들과 함께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하다가 좀 쉬고 싶을 때 이렇게 동기들이랑 수다도 떨고 네,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맨날 나오는 홍보부 김대천입니다. 오늘도 SH 뉴스 M1이 활짝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천입니다. 아, 일단 저보다 나이가 어린 동기인데 버릇이 없어요. 여기보다 나이는 적은데 성적으로 아예 성적으로 근데 이상한 말은 어떻게 편집할까요? 그런 이상한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우리 어제 세차 3시간 넘게 했는데 좋았어. 주말에 할까? 용품 샀어? 내가 알려준 거. 돈이 없어서 샀다고. 차도 무슨 돈으로 샀어? 그 좋은 차를 사놓고 차는 뭘로 샀어? 여러분 차가 궁금하신가요? 안 돼. 비밀입니다. 네, 이제 수다를 다 떨고 업무를 하러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안녕. 수다 떨어도 돼. 10분 정도는 혜경이 원래 일 안 하잖아. 일 많이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동기들이랑 다 놀았고요. 밀린 잔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업무 마무리를 하고 퇴근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마무리를 해봤고요. 나에게 SH란 조경직이니까 정원이다. 다음 세 번째 브이로그 주자도 화이팅! 엘리베이터 정원.